안녕하세요. 혹시 교육 영상 찍을 건데 유튜브 혹시 목소리 나와도 괜찮아요? 네. 네. 배웠죠? 다 한번 하는 거 보고 뭐가 부족한지 잡아 드릴게요. 네. 의자 맞추시고. 맞춰져 있나요? 어, 아까 저희 강사님이 타지 않았나? 테스트 한다고? 의자 틀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 클러치를 네. 발꿈치를 들고 가는데 다 힘들죠? 네. 뒤꿈치를 그냥 살짝 내려놓으세요. 발 뽑으세요. 보세요 발. 네. 이거 들고 가는 게 힘들죠? 그럼 네. 뒤꿈치를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드는 게 힘들잖아 이게. 네. 힘들어요 그죠? 그렇죠. 뒤꿈치가 미끄러지듯이. 대신 앞꿈치를 들면 안 돼요. 자, 발 때 보세요. 발 잘 보세요. 이게 좀 어두우니까 후라시를 좀 켜서. 문제는 이거를 들 때, 자, 보세요. 밟았죠? 앞꿈치를 들면 안 돼. 그럼 말려 올라가, 이렇게. 그럼 나중에 안 밟혀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꿈치는 안 들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뒤꿈치가 미끄러지듯이, 썰매 타듯이, 스케이트 타듯이. 보여요? 뒤꿈치 움직이는 거 보이죠? 요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돼. 해보세요. 저는 들라고 안 가르쳐요.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신발이 너무 두꺼워. 다음에는 좀 얇은 신발 신어요. 굽이 너무 두꺼우면, 네. 예, 좀 컨트롤이 힘들어요. 특히 또 비 오는 날은 많이 미끄러지고. 자, 한번 해볼게요. 배운 대로 해보고, 뭐가 부족한지 내가 체크해가지고, 네. 예, 부족한 거를 할 거고,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채전기죠? 네. 보면 이렇게 빨간 불들이 들어와 있죠? 예, 보면 여기, 이거 보이죠? 이거. 여기 주차 브레이크예요. 요거 내리면 이렇게 꺼져. 이렇게 보면 지금 시도 안 걸어서 안 나오는구나.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모의고사 다 배웠죠 배우기는. 네. 네, 한번 봅시다. 아니 근데 저거 잘 못하는데. 어, 괜찮아요. 보고 부족한 걸 내가 잡아줄 테니까. 시험은 출시에 따라 기다려야지. 시동을 걸라 하면 걸는 거예요. 시동을 거세요 하면 거는 거예요. 요자 천천히 들어봐요. 한번 소리.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클러치 밟고 시동 걸어주고. 여기 보면 주황색 들어와 있죠? 주황색은 과제를 하는 거고 파란색 있죠? 파란색 과제를 준비하는 거고 과제가 끝나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두 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 기다려야지. 하세요 하면 해요.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끄면 안 돼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끄세요 하면 올려주고. 그렇지. 이제 건들 필요 없고.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아직 기다려요.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돌리고, 그렇지.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밀고.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올리고, 돌리고, 그렇죠. 이제 끝났죠? 이제 비가 오니까 와이퍼 작동시키세요. 밑으로 하나만. 그래야 잘 보이죠, 그죠? 자, 출발 떴죠? 출발.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미리 내리고. 내리면 꺼질 거예요. 내려보세요. 꺼졌죠, 이렇게. 근데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 신호. 아니. 그 말 깜빡이. 주차 브레이크. 아니. 그렇지. 출발하세요. 자, 그렇게. 자, 편하게 등 기대요. 등을 그렇게 해줘. 자, 클러치 밟고 일단 넣고.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고 출발. 그렇죠. 여기 돌발 나올 수 있어요. 빡 삑 했죠. 깜빡이 꺼주고. 그렇죠. 밀면 돼. 그냥 밀면 돼. 자, 스탑. 방향 지시 등 미소. 클러치 밟고 정지. 클러치 밟고 정지. 자, 기어 빼봐요. 자, 기어 빼봐요. 힘 주지 말고. 자, 깜빡이 이렇게 켰죠. 그냥 툭 쳐요 그냥. 그렇지. 다시 켜봐요. 자, 그대로 차 이봐. 손 나. 제 손을 보세요. 딱 그냥 제대로 세게 해요. 안 부러지니까 툭 쳐요. 자, 위로 밀어봐요. 툭 쳐요. 그렇죠. 다시 밀어봐요. 툭 쳐요. 그렇죠. 위로 밀어봐요. 툭 쳐요.
그렇죠. 다시 당겨봐요. 툭 쳐. 그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자, 기어 일단 넣고 출발. 브레이크 잠시만요. 떼고. 저 천천히 천천히 할게요. 응, 네, 천천히. 응.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응. 브레이크 떼야 가요. 네. 아 이거 왜 이러지? 저 원래 응. 잠깐만요. 응. 편하게. 네. 자, 빨간불 들어오면 정지할 거예요.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자, 빨간불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3초 뒤에. 1, 2, 3. 클러치 만큼 들고. 좀 더 들어. 좀 더 들어. 브레이크 떼, 이제.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그렇지. 클러치 다 들어, 이제.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 뒤꿈치가 움직여야 돼요. 예. 클러치를 잘 만져, 잘 다룰 줄 알아야 돼. 운전, 이거는. 예. 자, 보고 돌리기 시작. 브레이크 힘 빼고 힘이 좀 들어가는 느낌. 그렇지. 예. 일종 왜 따는 거예요? 엄마 차가 트리스모예요. 아, 네. 트리스모 이동이 안 되나? 아, 자동이긴 한데. 네, 왼쪽 보면서 돌려요. 예. 그 11인승인가? 트리모 쓰면은 저기 그거잖아. 11인승 이하잖아. 11인승. 11인승이에요? 네. 11인승. 자, 클러치 밟고. 11인승이라가지고 안 되는구나. 12인승까지는 되는데. 하필 어머니가 또 저걸 뽑으셨대. 자, 가족이 많네. 어이, 대가족 좋지. 자. 클러치 꽉 밟아야 돼. 클러치 꽉 밟아야 돼. 죄송합니다. 자, 괜찮아요. 브레이크 떼고 그냥 갑시다. 쭉 직진. 그냥 갑시다. 예, 네, 그냥 갑시다. 하지 말고. 지금 다시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요? 왼쪽으로. 왜냐면, 네. 지금 클러치를 좀 다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두 시간은 배우긴 했는데. 클러치가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클러치가 안 되잖아. 네. 클러치 교육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클러치 교육이 전혀 안 되니까. 예, 괜찮아요. 왼쪽으로 봐줄게요. 자, 지금, 자, 왼쪽으로. 본인이 오늘 학교 가려면은, 예, 클러치 교육이 안 되면은 학교 못 해. 그래서 클러치 교육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자. 아니, 좀 더 가세요, 좀 더 가세요. 제가 발분할 때까지 밟지 마. 그냥 가. 밟지 마. 정신 확인, 실격이 있다. 자, 핸들 잡으세요, 편하게. 자, 클러치 꽉 밟고, 자, 브레이크 밟아요. 클러치 꽉 밟고, 자. 자,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해요. 네.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클러치가 뭐예요? 클러치요? 동력 전달장치? 그렇죠. 동력 전달장치죠? 네. 동력을 연결하고, 동력을 끊어주는 장치예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보세요. 네. 스마트폰을 통화하려고 그러면 동력 연결돼서 전원을 켜죠. 네. 자, 전원을 끄면 스마트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클러치를 밟으면, 자, 이게 엔진이란 말이에요. 네. 자, 엔진이 있어요, 여기 엔진. 이 손이 엔진입니다. 네. 지금 발로 밟는 클러치가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클러치를 밟으면 여기에 떨어져 있고, 클러치를 떼면 엔진이랑 클러치 휠이 붙어요. 오케이, 이렇게 붙습니다. 클러치를 떼는 순간 붙어요. 그 다음에 바퀴 축 있죠? 네. 이 바퀴 축이 기아야. 네. 기아를 넣으면은 여기가 붙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클러치를 밟고 기아를 넣는 거죠. 클러치를 밟으면 여기가 떨어져. 네. 그죠? 그럼 바퀴 축하고 여기가 붙어요. 그죠? 네. 붙은 상태에서 내가 클러치를 살 떼주면 여기가 붙겠죠? 그래서 차를 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을 연결하고 끊어주는 장치예요. 아까 주차할 때 어깨 맞출 때 네. 클러치가 들린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쓰니까 덜컹덜컹거리죠? 네. 근데 클러치를 끊어버려. 네. 클러치로 동력을 끊어버리면 떨어졌죠? 네. 떨어지면 차가 관성이나 중력에 의해서 굴러가죠?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넣어보세요. 클러치 밟고,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줘보세요. 그럼 차가 붙어요, 동력이. 다시 클러치 밟아봐요, 꽉. 그럼 이제 관성으로 가는 거야. 이해됐었어요? 이러면 내가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자, 기어 빼시고. 그래서 클러치의 기능이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동 걸 때. 클러치 밟고 걸죠. 두 번째, 동력을 붙였다 뗐다 하는 동력을 연결해줬다 끊어줬다는 기능. 그 다음에
기어를 변속해주는 기능. 그 다음에 시동을 안 꺼지게 해주는 기능. 시동 꺼질 것 같으면 클러치를 밟으면 돼. 동력이 떨어지니까 시동이 안 꺼지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세한 속도 조절. 동력을 붙였다 끊었다 붙였다 끊었다 붙였다 끊었다 하면 내가 속도를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동력을 살짝 줘보세요. 자, 다시 끊어. 그렇죠. 다시 살짝 줘봐요. 동력 조금 줘봐요. 동력 줘봐. 끊어. 끊. 미세한 속도 조절. 내가 차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살짝 줘보세요. 자, 살짝만 막 주지 말고 계속 끊어요. 다시 살짝 살짝 들어봐. 이제 동력 줘. 다시 끊어. 자, 이제 정지하고 중립 넣을게요. 자, 이게 뭐냐면 축구 알죠? 축구. 네. 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드리블 하죠. 공을 찰 때 툭툭툭툭 하죠. 네. 축구 선수가 드리블을 짧게 하면 공을 살짝만 치겠죠. 네. 내가 살짝만 치는 거야. 그러면 축구공을 살짝살짝 하니까 남한테 다른 선수한테 공을 안 뺏기는 거야. 근데 내가 드리블을 길게 확 들었다 확 들었다 하다 보면 공이 길죠. 드리블이 길어지죠. 그럼 남한테 공이 뺏기죠. 근데 차 컨트롤이 힘든 거야. 들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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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 이거 잘 보시면 봐세요. 이렇게 아니 안 떼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내가 차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이걸 확 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맞추기 쉬워지는 거야. 주차 들어가서도 편해지고. 이해됐었어요? 그래서 클러치 기능 다섯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기어 넣고 출발할게요. 브레이크는 필요 없어요. 잠깐만요. 브레이크 필요 없고 클러치 잘 들으면 돼. 브레이크는 이제 필요 없어. 제대로 하면 돼. 그렇죠. 다 들어 이제. 이 동력이 다 붙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동력이 다 붙은 상태에서 차가 계속 가죠. 계속 끌려가죠. 왜? 엔진하고 물려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크리프 기능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밟아도 가는 거. 브레이크 힘 빼세요. 브레이크 힘 빼시고 쭉 가면 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밟고 가는 걸 이걸 크리프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멈출 때, 자, 멈출 때 내가 멈추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멈추는 지점에서 클러치를 밟아야 될 거야? 아니면 미리 클러치를 밟아야 돼? 그렇죠. 미리 밟아야죠. 오르막이 아닌 이상은. 여기서 멈추고 싶으면 지금 클러치를 밟는 거야. 밟아봐요. 그럼 차 굴러가지, 이렇게. 관성과 중력에 의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살짝 누르는 거야. 살짝 눌러도 돼. 어차피 느리니까. 아셨죠? 예, 저 왼쪽 버스 오죠? 그래서 아, 내가 주차, 아, 괜찮아, 기다리면 돼. 보내고 가면 돼. 그러니까 주차할 때, 네. 내가 어깨 맞출 때 미리 동력 끊으라는 얘기야. 동력 끊고 미리 지금 굴러왔던 속도로만 가면 내가 어깨를 맞추기 편하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걸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앞에서 하려니까 자꾸 말 타는 거야. 자,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예, 떼고 필요 없으니까 클러치 잘 들고. 예, 들어요, 클러치. 자, 왼쪽 보면서 갑니다. 자, 돌려서 가면 돼, 그냥. 비어 있으니까 공간. 자전거 탈 줄 알죠? 예, 자전거도 우리가 페달 돌리다가, 네. 내가 멈출 때 더 이상 페달 안 돌리잖아. 네. 멈춰도 자전거 굴러가잖아, 바뀌니까. 그러면서 브레이크 싹 쓰시잖아. 똑같은 원리야. 이해되셨어요?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제 주차 한번 해볼게요. 예. 그리고 주차 공식을 조금 다르게 가르쳐 줄게요. 좀 더 편하게. 어깨선 맞췄잖아요. 자, 클러치 밟고 한번 여기 정지사 앞에서 브레이크 너무 빨리 쓰지 말고 계속 굴러가게 좀 더 가도 되는 거예요. 예. 요 신호등은 10초마다 바뀌어요. 10초마다 바뀌고. 자, 내가 클러치 밟으라면 그때 클러치 밟으세요. 브레이크는 천천히 밟으세요. 빨리 안 밟아도 돼. 예. 자,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필요 없어요. 우리 자전거 출발할 때도 브레이크 안, 필요 없죠. 자, 이제 클러치 잘 들면 이제 페달 돌리는 거예요. 그죠? 자, 1번 주차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요 정도에서 클러치 먼저 밟아요. 브레이크 쓰지 말고 굴러가잖아 이렇게. 네. 그럼 맞추기 편하잖아. 자, 오른쪽 보시고 좀 더 가고 싶은 클러치 약간 들었다 다시 밟아. 살짝 들었다 다시 밟아.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맞추시면 돼. 자 주차 공식 다시 클러치 꽉 밟아요. 클러치 꽉 밟아요. 주차 다시 알려줄 건데, 네.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네. 황색선 기준으로 다 할 거예요. 황색선 기준으로. 네. 자, 오른쪽 황색선 보이죠? 네. 이런 고개를 내미지 말고 편하게 고개만 돌리세요. 네. 편하실 때 이 황색선이, 네. 여기 창틀 보이죠? 이걸 하나의 자라고 생각하세요. 이 자라 생각하고 여기가 절반이죠. 네. 절반 또는 4분의 1, 4분의 2, 여기 절반이죠. 4분의 3, 요 사이에 항색선이 들어오면 돼 그냥. 오케이? 네. 요 사이에,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항색선이 아무데나 들어오면 됩니다. 네. 오케이? 이 상태에서 핸들 오른쪽 다 돌려요. 맞으면 항색선 맞으면. 잠시만요. 요 정도면 제일 좋아요, 항색선이. 잠시만요, 이거 왜 안 가지? 기어 안 넣었으니까. 기어를 넣고,
요 손가락에 항석선을 맞춰보세요. 다 돌려 이제. 잘했어요. 지금 클러치 잘했어 지금. 다 돌립니다. 네. 자, 그리고 출발. 다시 마찬가지 클러치 밟아. 지금 밟아. 그럼 천천히 가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스탑. 자, 여기도 설명을 합니다. 자, 내가 차가 오른쪽으로 붙으면 안 돼요. 네. 왼쪽으로 붙어 가야 되거든. 그럼 잘 보시면 여기 항석선 보이죠? 네. 이 항석선이 여기 지금 와 있죠, 지금. 편하게 보시면. 편하게 봐, 편하게. 네. 편하게 보면 여기 이 정도 와 있죠? 네. 이 정도 왔을 때 정지. 네. 지금 항석선이 이렇게 잘 보세요. 이걸 하나의 자로 생각해, 이 대시보드를. 네. 하나의 자로 생각해서, 아, 이 항석선이 여기 오면 정지. 네. 하지만 지금 차는 네. 이 주차구역, 여기 주차구역이면 내가 이렇게 들어왔죠? 네. 이렇게 삐뚤어. 네. 그러니까 계속 가면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핸들 조작을 해야 되는 거야. 핸들 조작을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선은 핸들을 다 풀어. 원위치. 아, 네, 원위치. 하나, 두 번. 기약을 쳐, 두 번. 네. 이러면 풀린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가면 이렇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요 선에 있으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왼쪽 거울 보고 알죠? 예. 네. 그죠? 네. 자, 기어 넣어보세요. 기어 넣어보세요. 예. 일단 넣어보세요. 자, 여기 보이죠? 항석선? 자, 차 가보세요. 클러치 살짝 떼고. 예, 클러치 살짝 떼고 다시 클러치 밟아.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자, 보세요. 왼쪽 거울 보고 살 붙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정도 붙어주면 돼. 조금 더 붙읍시다. 살짝 클러치 살짝 뗐다, 다시 떼. 다시 클러치 밟아. 그렇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붙어주면 되죠. 예, 요렇게. 요렇게 붙어주면 돼. 항석선이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아시겠죠? 자, 다시 클러치 살짝 뗐다, 밟아. 다시 클러치 밟아. 예. 자. 조금만 더 가볼 거예요. 살짝 스탑. 자, 기어 뺄게요. 자, 우리가 이 어깨에 맞추라 배웠죠, 항색선. 네. 자, 이걸로 봐도 되고. 네. 앞에 항색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네. 항색선 보이죠? 네. 항색선이랑 이 대시보드랑 요 선에서 살짝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네, 네. 그죠? 요게 본인 어깨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꼭 저 항색선 안 봐도 돼. 네. 그러니까 요 항색선이 안 보이면. 네. 많이 간 거예요. 항색선이 저 정도 보이면 본인 어깨랑 똑같아. 저 보세요. 그러니까 저걸 굳이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요거 요 사이드 미러 항색선 요 띄어 들어오면서 요거 보는 게 나아요. 옆에 보는 것보다 앞에 보는 게 좋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하다가 너무 많이 갔어. 그러니까 항색선이 안 보이는 거야. 만약에 안 보일 수 있잖아. 옆엔 잘 맞췄는데 항색선이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많이 간 거죠. 그때 후진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우리 핸들 반바퀴라 배웠죠. 이렇게 배웠죠. 네. 근데 많이 갔어. 많이 갔으면 조금만 더 돌려주면 돼. 굳이 후진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고, 만약에 본인이 봤는데 항색선이 안 보이고 연석이 살짝 보인다. 그럼 핸들을 4분의 3바퀴. 왜냐면 내가 여기 더 들어갔기 때문에 꺾을 공간이 없잖아요. 꺾을 공간이 없으니까 핸들을 좀 더 돌려주는 거야. 항색선에 맞추면 반바퀴만 돌려주면 되는 거고.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항색선 보이게 쓰세요, 앞에. 네. 저 정도 잘 기억하세요. 기억됐어요? 네. 이 상태에서 반바퀴입니다. 자, 일단 넣으세요. 이제 동그란 거울 보는 거죠? 출발. 그러니까 항색선 기준으로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클러치 밟고. 네. 네, 스탑. 요 정도 멈추면 돼요. 네. 깜빡이 연속되어 있죠? 자, 이제 핸들 왼쪽으로 다 돌려. 천천히. 자, 후진 넣고 이제. 기어를 뺐다가 넣어야 돼. 아니, 기어를 뺐다가. 자, 봐봐요. 후진 여기 있죠. 이게 R이 후진이죠. 들은 상태에서. 자, 방금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한번 빼서 들어서 옆으로 꺾어. 꺾으면 확 들어가요. 이걸 안 올리면 안 움직이죠. 자, 보세요. 이만큼 들어가죠. 틀려요. 빼서 꺾어서 후진. 자, 해보세요. 그렇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뒤로. 브레이크 떼고 이제 클러치. 예. 해보세요. 오케이, 잘하네. 예, 그렇게. 오, 잘하네. 자, 오른쪽 보시고. 자, 클러치 밟아요. 예, 조금만 더 갑시다. 살짝 다시 두고. 그렇죠. 보이죠? 저기 노란 선. 클러치 밟고, 스탑. 이렇게 11자. 여기 보여. 선이랑 내 차가 11자 됐죠. 네. 이 상태에서 핸들 원위치. 글자 보고 두 번. 하나, 둘. 그렇지. 뒤로. 제가 확인되었으면 해줄게요. 확인되었습니다. 클러치 밟고, 정지.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내리고. 그렇죠. 요때도 요거 한번 보세요. 꺼졌죠, 그죠? 이거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안 돼. 그럼 실격이에요. 이렇게 항상 확인을 해요. 이렇게. 네. 됐죠? 이제 일단 넣고 기어 빼고. 옆으로 꺼서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야. 네.
자, 우리가 아까 들어올 때는 황색선을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맞추면 된다 그랬죠? 왜냐면 여긴 넓어. 3.5m.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좁아요. 3m라. 여기가 공간은 3m, 저기 들어올 때 3.5m.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는, 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 여기 노란선 맞추면 돼. 아, 우리 아까 여기 맞췄죠? 똑같이 4분의 3에 맞추면 돼. 황색선을 여기 맞추고 다 꺾어봐요. 자, 앞으로 가요, 일단 넣고. 응, 예. 가요? 예, 앞으로 쭉 가요. 여기 황색선. 응. 많이 갔죠? 자, 후진 넣고. 응. 자, 후진 넣어요. 좀 빼야 돼. 뺐다가 듣고, 응. 여기 한번 맞춰보세요. 잠시만요. 응, 천천히. 응. 완벽한 게 중요한 거니까. 맞으면 정지. 자, 됐어요? 네. 기어 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황색선 여기 맞췄죠? 사이드미러 한번 봐봐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저기 보이는 황색선이 어디 걸쳐져 있어요? 사이드미러에. 편하게 봐, 편하게. 여기 걸쳐져 있냐고? 저 사이드미러, 저 황색선 보이죠? 아, 여기. 여기 걸쳐져 있죠? 네. 그죠? 이 절반 정도 걸쳐져 있죠? 똑같은 거야. 이걸 하나의 자로 생각하셔도 돼. 네. 아, 저거는 역을 맞춰도 되는 거야. 이게 저기, 여기 있으면 뒷바퀴 탈선. 내려가면 왼쪽 앞바퀴가 탈선. 여기 절반. 이게 절반이 여기 4분의 1, 3이야.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이야. 이 4분의 3이 절반이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아주 단순하죠, 그죠? 예. 자, 오른쪽 다 돌려, 이제.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해? 알았어. 단순하지 않아. 맞아, 단순하지 않아. 자, 출발. 출발해요? 예, 출발해. 예, 괜찮아.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고. 다시 클러치 줬다가 뗐다. 살짝 더 밟아. 그래, 풀어보면 되잖아. 그죠? 멈출 필요 없어, 이렇게. 다시 클러치 주고. 어, 잘하네. 풀어. 다시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 돌려. 예. 다시 클러치 약간 주고. 다시 클러치 밟아. 그렇지, 이렇게. 어, 잘하는데? 다시 클러치 약간 떼고. 풀고, 잘했어. 이제 클러치 필요 없어. 이제 쭉 가는 거야, 이제. 클러치 다 떼요? 네, 다 떼. 이제 필요 없어. 위험한 거 없잖아. 클러치는 미세한 속도 조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주차 공간이 좁으니까. 그래서 클러치를 그렇게 밟아 뗐다 한 거야. 너무 잘했어, 지금. 완벽해, 지금. 응. 지금 너무 잘했어. 이제 공식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 응. 지금 잘했잖아. 전혀 뭐 말 타지도 않고. 아주 잘 다뤘잖아. 자, 왼쪽 차 보지 마시고. 네. 자, 이거 우회전 도는 요령 좀 배웠어요? 예, 네, 어떤 기준으로 돌고 있어요? 그냥 봤을 때 감으로? 감이 너무 좋은데? 자, 우회전 좀 설명 좀 할게요. 네. 자, 우회전 좀 안 되면 또 손 넘어가면 또 감점되니까. 네. 쭉 직진 갈게요. 원래는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잖아요. 쭉 직진. 왜 이렇게 얘 느리게 가는 느낌이죠? 지금 1단이잖아. 1단, 2단 하면 빨라져요. 나중에 이제 엑셀도 밝게 할 거예요. 자, 핸들 편하게 잡고. 아니, 아니요. 원래 직진 가고. 직진? 예, 설명하려고. 네. 어. 자, 핸들을 편하게 잡아요. 가볍게.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어. 자,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자, 앞에 정면에, 네. 자, 클러치 밟고 정지해보세요. 브레이크 누르고, 이제. 그렇죠. 가볍게 눌러요. 자, 정면에 보면, 네. 선이 두 개가 있죠. 네. 왼쪽에 있는 선이 무슨 선? 중앙선. 중앙선. 자, 오른쪽에 있는 선이 무슨 선? 길 가장자리 선. 자, 우회전은요. 길 가장자리 선이 기준이 됩니다. 잘 들어요. 좌회전은요, 중앙선이 기준이 돼요. 자, 보세요. 네. 자, 좌회전할 때 쭉 선이 가다가 중앙선이 가다가 이렇게 꺾이죠? 네. 그럼 이렇게 꺾이면 내가 직진을 하게 되면 이 선이 계속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순간적으로 사라지죠. 이 사이로 사라지죠. 그때가 핸들링 하는 타이밍이야. 내가 이렇게 가서, 우회전 하는데, 요, 길 가장자리 선이 꺾여 있잖아. 네. 그럼 내가 이렇게 정면을 가잖아,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가다 보면, 계속 가면 사라지잖아요. 네. 그때, 안 보이는 타이밍. 그때가 돌리는 타이밍이야. 사라질 그럼, 때? 그렇죠. 딱 여기 크로스 될 때, 여기랑. 네. 그때가 돌리는 타이밍이야. 돌리는 타이밍인데, 돌리면서부터 이제 선이 안 보이잖아요. 뭘 보고 돌려야 될지 모르잖아. 그때 중앙선을 보고 타고 가는데, 이 중앙선이 내 시야에 여기 보이면 돼, 여기. 중앙선이. 네. 몇 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넣고. 금방 익혀요. 자, 브레이크 떼고. 출발. 너무 세게 팍 들었죠. 브레이크 밟고. 자, 괜찮아. 자, 시동 걸고. 다시 일단 넣고요. 자, 브레이크 힘 빼고. 그리고 천천히. 아까처럼 부드럽게 들어봐요. 오케이. 겁먹지 말고 편안하게. 자, 오른쪽 황색선 보세요. 이렇게 똑바로 가다가. 자, 꺾이죠. 그죠? 저기 계속 보면 안 보일 거란 말이야. 그죠? 분명히. 자, 여기서 보면. 안 보이죠? 돌려, 이제. 여기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노란 타고, 이렇게 보여요? 네. 이렇게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노란색 쪽 가면 때 풀어줘. 쉽죠? 네.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 노란색 보이죠? 네.
예, 계속 갑니다. 자, 노란 선이 저 안 보이잖아. 이 흰 선 보는 거야. 돌려. 이 흰 선 타고 가는 거야. 보여요? 이렇게? 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풀고. 이해됐어요? 네. 예, 이제 할 수 있겠죠. 그 선이 넘어갔다면 이렇게. 그리고 지금 핸들이 솔직히 빨라요. 핸들이 빠를 필요 없어. 지금 차가 느려야 빨라요. 느려요. 차는 핸들은 속도에 비례. 차가 느리면 핸들도 천천히. 차가 빠르면 핸들도 빨리.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쪽에서. 몇 번 하면 금방 해. 원래 1교시 때 이걸 좀 해주면 더 좋은데 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아, 지금 학교 하면 돼. 어쨌든 자, 어쨌든 이제 가습구 가면 잘하면 되잖아. 가습구 가면 제일 어려워. 아, 쉽게 가르쳐줄게. 쉽게 가르쳐줄게. 저 어떻게 오늘 안에 딱 시. 딱 만들어야지. 내가 지금 만들려고 지금 10점 정도 가르치고 있잖아. 나한테 온 사람 다 합격했으니까 한 번에. 진짜 농담 아니고. 네, 믿어도 돼. 이제 본인이 잘하면 돼. 자, 노란선 보이죠? 자, 노란선이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이 노란선 보고, 자, 조금씩 돌려. 좀 더 돌려. 안 보이면 안 돼. 이 노란선 보여야 돼. 네. 안 보이면 더 꺾어줘. 이제 가져, 노란선 가면서 풀어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한번 혼자 해볼게요. 핸들 너무 꽉 잡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자, 노란선 안 보이죠? 자, 조금씩 돌려. 더, 조금 더 돌려. 더 돌려. 더 돌려. 더 돌려. 더 돌려. 그만. 됐어요. 기다려. 이제, 예, 풀고. 다시. 자, 몇 번 해볼게요. 주차는 이제 쉬는 시간에, 공식만 달달 외우고 오세요. 네. 다음 시간에 주차는 이제 혼자 해야 되니까. 쭉 직진. 네. 그냥 다 뗄게요. 다 떼도 돼. 클러치 밟을 필요 없어. 클러치는 좁은 공간에서 내가 차를 컨트롤 할 때만 쓰시면 돼. 밟았다 뗐다. 미세한 속도 조절. 이때는 뭐 위험한 거 없잖아. 다 떼어 가는 거야. 엑셀도 살짝 밟아보세요, 이제. 엑셀이요? 예, 괜찮아. 밑에 보지 말고.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너무 세게 밟지 말고. 그게 엑셀을 밟을 때도 자, 클러치 밟고 정지해보세요. 이것도 훈련해야 돼. 나중에 시간 아끼기 위해서. 자, 엑셀을, 자, 한번 밟아봐요. 뒤꿈치는 놔두고 그냥 옆에 살짝 밟아봐요. 자, 밟을 때 저 밟죠? 저게 천 정도 유지해봐요. 계속 밟아봐. 천. 계속 유지해. 그 세게 말고 아니에요. 봐봐. 내가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밟혀봐요. 자, 봐요. 이렇게 유지를 하라고, 이렇게. 소리 들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 발을. 그냥 손으로도 하잖아. 그러니까 힘 조절을 너무 확 누르려 하지 말고, 저 발이죠? 봐봐요. 이거 있죠? 살짝 체중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해보세요. 괜찮아요. 1에다가요? 1에서 1500 사이. 땅 보지 말고. 한 발. 좀 더. 아니, 브레이크잖아, 지금. 엑셀을 밟아야지. 잠깐만요. 그렇지. 계속 유지해봐. 그렇지. 앞에 봐,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다시 계기판 보고. 좀 더. 계속 살짝, 조금만 이렇게 더 봐. 그렇지, 유지. 오케이, 좋아. 이제 앞에 봐. 이 느낌을 유지해. 내가 엑셀 밟으러 갈 때. 떼지 말고. 조금 더 밟아도 돼. 엔소리 약간 들리게. 그렇지, 유지. 계속 유지. 유지. 편하게 등기되고. 긴장하지 마. 네.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아, 해야 돼. 나 도로주행까지 하려면. 그죠? 이렇게 체중만 이렇게 살짝 실으면 돼. 발목에 힘을 주려고 하지 말고. 철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딱 한 12km 유지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시간 제한이 있잖아. 시간이 모자란단 말이야. 엑셀 안 밟으면.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클러치 밟고 일단 넣으세요. 자, 출발. 커브길에서 엑셀 밟지 말고 출발. 브레이크 떼고 먼저. 항상 브레이크부터 떼요, 항상. 왜냐하면 자전거 패들 돌릴 때 브레이크 놓잖아. 똑같은 원리에요. 단지 발로 하는 것 뿐인 거야. 자, 노란선. 자, 안 보이면. 자, 돌리기 시작. 노란선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오, 좋아. 오, 좋다. 그만. 그렇지, 그만. 안 돌려도 돼. 이제 노란선 살짝 멀어지죠? 이때 풀어. 오! 오, 이거야, 이거. 잘했어, 방금. 너무 잘했어. 네. 자, 노란 거 안 보이면. 자, 돌려. 그렇죠. 그렇죠. 그만. 그만 돌려도 돼. 자, 가죠, 자동으로. 예, 풀고. 오케이, 너무 잘했다. 이쪽 쏠릴 것 같으면 살짝 오른쪽으로 했다가, 원위치. 오케이, 잘했어. 이제 엑셀 한번 밟아. 아까처럼. 밟아봐. 예, 밟아. 편하게. 위험한 거 없어. 편하게. 약간 오른쪽. 야, 그렇지, 그렇지. 계속 유지. 신호등 무시. 지금은 신호등 무시. 연습 중이니까. 조금만 더 밟아봐. 그렇지. 오, 이거.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철하잖아, 이렇게. 예? 자, 약간 멀었죠. 그렇죠. 자, 커브니까 이제 엑셀 떼고, 그대로 갑니다. 넘어가자. 한 번만 더 돌려봅시다. 자, 노란색 보이게. 예, 그렇지. 그만 돌려도 돼.
자, 아니야, 다시 풀면 안 돼. 이제 풀고, 그렇지. 오케이. 이제 가속 구간 알려줄게요. 자, 노란 거 안 보이면, 자, 좀 더. 그렇지. 그만 돌리고. 노란색이 좀 많이 보인다 싶으면 좀 풀어줘요. 노란색이 이쪽, 내 몸 쪽 너무 많이 보이면 안 돼. 이 중앙 정도 있으면 돼요. 자, 이제 저 버스 타러 갈 거예요. 버스 타러 가서 가속 구간 이제 설명할 겁니다. 가속 구간까지 가르쳐 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오른쪽. 좋았어. 자, 노란선 안 보이면 저 노란선, 중앙선 보면서 자, 돌립니다.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오케이. 네, 뒤에 약간 걸렸어, 그죠? 네.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자, 마찬가지. 여기서 좌회전할 때는 저 횡단보도가 안 보이잖아요. 횡단보도 안 보이면 저쪽 왼쪽을 봐. 그래서 선이 어디 있는지. 중앙선. 자, 보시면 돼. 그래서 아까 중앙선 기준. 자, 출발. 출발.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야지. 자, 아직 꺾지 말고. 안 보이면 이제 왼쪽을 봐요. 저 보이죠? 이제 돌려. 그렇죠.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오케이. 이제 앞을 봐. 앞을 보고 이제 풀어. 그렇죠. 이런 느낌. 됐어요? 할 수 있겠죠? 예. 마찬가지. 똑같아. 저 노란선이 그어져 있죠? 그어진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저 앞에 노란선이 안 보이면. 약간 오른쪽으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는 안 밟아도 돼. 자, 다시 클러치 떼고. 자, 자, 노란선이 이제 안 보이면. 안 보이면 저쪽에 있죠? 중앙선을 봐. 그죠? 그리고 중앙선 보면서.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예,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면 돼. 이제 앞을 보고. 알겠죠? 좌회전이 좀 더 쉽죠? 자, 자, 클러치 밟고, 자, 정지. 정지. 잠시 대기. 다시 브레이크 떼고 먼저. 클러치 천천히 부드럽게 들고. 뒤꿈치로. 뒤꿈치를 미끄러지듯이. 자, 돌립니다. 왼쪽으로. 그렇죠. 너무 잘하고 있어. 자, 너무 많이 돌렸다. 자, 자, 핸들이 풀리면, 네. 자, 클러치를 밟고요. 2단 넣으세요. 그래서 클러치 잘 들어요. 잘 들어요. 클러치 잘 들어. 자, 다 들어, 이제. 자, 오른발은 엑셀로 가세요. 자, 시키는 대로 하세요. 붕! 속도 올려봐요. 붕! 자, 브레이크 눌러, 이제. 떼! 브레이크, 브레이크 떼! 그렇지, 그런 식으로. 됐어요? 자.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자, 1단. 2단? 예, 1단, 아,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쉽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잖아. 자, 1단, 출발. 자, 잠시만요. 아, 그러니까 편하게. 자, 출발. 그러니까 알려줄 거야. 네. 자, 설명 아직 안 끝났어. 네. 자, 방금. 네. 자, 방금 우리 속도 올렸죠? 네. 자, 20 이상 올렸다가 네. 브레이크 밟았다 탁 뗐죠? 네. 20 이하로 줄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안 한 게 뭐죠? 기어 변속만 안 했죠? 네. 그래서 그 속도를 줄인 상태의 기어 변속을 하면 돼. 네. 앞에 시간에는 아마 강사님이 속도를 올린 상태의 기어 변속을 하라고 했을 거야. 네. 나는 쉽게 가르쳐 주는 거야. 네. 뭐냐면, 방금처럼 속도 붕 올렸다가 속도 줄였죠? 네. 줄이면 느리죠? 네. 느린 상태에서 이제 기어 변속을 할 거야. 그래서 우선 속도부터 내가 내보라는 거야. 네.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어요. 네. 그냥. 자, 클러치 잘 들고, 오른발은 엑셀로 가 있고. 자, 가 있습니다. 자, 붕! 줄여! 자,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안전히 정지하면 안 돼. 자, 클러치 밟고, 정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요거 훈련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내가 엑셀을 밟을 때, 혹시 수영할 줄 알아요? 조금? 발이, 우리 자유형할 때 물장구 칠 때 이렇게 하죠. 네. 엑셀을 밟는 순간은 클러치 들어야 돼. 네. 클러치를 안 들어버리면, 들어버리면, 이게 RPM이 4000까지 올라가요. 네. RPM 4000 올라가면 감점이야. 공회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동력을 끄는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끄는 상태에서 엑셀을 밟았잖아. 네. 이게 헛바퀴 도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떼고 밟고 네. 클러치는 안 밟아도 돼요. 브레이크로 눌러. 눌렀다가 속도가 줄었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떼.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기어 변속으로 이제 할 거예요. 여기 잘 되면. 자, 다시 1단 넣고 출발. 겁먹지 말고. 자, 출발. 대기해줄게. 무슨 술을 써서. 자, 버스 신경 쓰지 말고요. 버스 나올라 아직 멀었어. 핸들 꽉 잡지 말고 가볍게 잡아봐요. 어깨 힘 피고. 예, 자, 돌려요. 아주 재밌게, 즐겁게. 예, 그렇지. 그만 돌려도 될것 같아.
예. 이제 약간 좀 더 돌려주고 그렇지. 나눠서 돌릴 수도 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나눠 돌릴 수도 있는 거야. 예. 풀고. 그리고 항상 2단 넣을 때는 핸들을 풀고 나서 넣으세요. 네. 핸들이 감기 상태에서 2단 넣으면 위험하니까. 예. 아직 그만. 또 나눠 돌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필요했다. 이제 풀고. 자, 또 풀고.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자, 클러치 잘 들고. 오른발에 엑셀로 가 있고. 클러치 천천히 들어요. 자, 핸들 약간 오른쪽으로. 겁먹지 말고. 자, 이제 붕! 브레이크. 떼! 그렇지. 이제 클러치 밟고 3단, 2단. 그렇지. 끝. 클러치 들고. 네, 다시 여기서 클러치 밟고 1단. 그렇지. 클러치 떼고. 그럼 돼. 되나 안 되나 이제 해볼까요? 자, 아 쉽죠? 훨씬 쉽잖아. 자,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걸로. 근데 첫 시간부터 안 오셨어요? 예? 그 어쩔 수 없지. 그 운이야. 나랑 만나는 거는. 나 비싸. 자, 아, 영광입니다. 자, 왼쪽으로 갈게요. 자, 한번 이제 가속 구간 한번 해볼 거예요. 버튼 눌러서.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속구간 주차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합격할 수 있는 거야. 자. 자, 클러치 밟고, 버스 보지 말고, 2단 넣으세요. 클러치 밟고, 2단. 자, 클러치 잘 들고, 오른발은 엑셀로 가 있고, 이제. 자, 붕! 줄여! 떼! 3단, 2단. 2단, 2단. 그렇지, 클러치 들고. 잘했어요. 이제 저 앞에까지 가서 바꿔야 돼. 지금 바꾸면 감점이에요. 네. 예, 여기까지 가서 이제 1단 넣고, 클러치 밟고, 1단. 그렇지, 클러치 떼고. 자, 이제 기계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왼쪽으로. 잠깐만요. 아, 걱정하지 말고. 나 다 해줄 테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 자, 풀고. 자, 돌발 나오니까 다음에 돌발 잘 체크하시고, 예. 가속구간 끝나고 나면 나와요. 돌발 위치 다섯 군데 다 알아요? 아니요. 그것도 알려줄게요. 딱 정해진 곳에서만 나오니까. 자, 정지할게요. 정지. 정지. 자, 그리고 클러치 떼지 마세요. 자, 기어 잡아보세요. 여기서 앞에 보세요. 2단 넣을 때는 그냥 여기 왼쪽 힘을 주고, 앞에 보세요, 앞에. 힘을 주고, 이렇게 왼쪽 힘을 주고, 네. 이렇게 넣으면 돼. 네. 자, 1단 넣을 때는 그냥 왼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네. 그냥 밀면 돼. 굳이 이걸 중립 넣었다가 이렇게 꺾지 말라는 거야. 요거는 그냥 요렇게만 왔다 갔다 하면 1단, 2단이야. 여기서만. 근데 여기서 내가 힘을 살짝 빼가지고 넣으면 4단 돼버리는 거야. 힘을 빼지 말고 왼쪽으로 힘을 주고 이렇게 미는 거야. 명심하세요. 자, 이제 버스 가면. 굳이 이렇게 중립 넣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지금 잘하고 있어. 자, 버스 가고 나면 할게요. 이제 버스 안에 꺾을 때 보면 뒷꽁무니가 주황선을 넘어온다고 잘 봐봐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버스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연습할 때는 저 버스가 있을 때 달리면 위험할 수 있어. 왼쪽 쏠려 버리면. 자, 봅시다. 근데 진짜 4시간 안에 다 봐요? 떨어지는 분들 많지. 자, 보세요. 버스가 이렇게 꺾으면 뒷꽁무니 한번 봐봐요. 아, 저 버스 되게 느리네. 그죠? 뒷꽁무니에서 딱 나오지, 중앙선 쪽으로.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야. 아. 예. 그래서 자, 이제 브레이크는 엑셀로 가시고, 필요 없어. 네, 그렇죠. 준비만 하는 거, 이제. 클러치 잘 들고, 이제, 앞에 보고, 핸들 똑바로. 기어는 신경 쓰지 말고. 자, 여기 주황색 때문에 이제 붕합니다. 붕. 주여.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클러치 밟고 3단, 2단. 네. 자, 방금도 이제 클러치를 밟고 엑셀을 밟았어. 그죠? 클러치 떼야 돼. 소리 들으면 알아, 우리는. 자, 이제 끝났죠? 그럼 1단 받고. 초록색 됐으니까. 감점 떴어요, 안 떴어요? 돌발. 정지. 돌발. 감점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죠? 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쉽잖아. 자, 다시 한 번 더 출발. 가속구 한 번 더 합니다. 출발.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 소리 들어야지, 그죠? 다시 왼쪽으로. 기어를 중립. 방금 그 거의 멈추듯이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 주차 브레이크를 그냥 20 이하로만 줄이면 돼. 한 10km만. 안전요원의 그러니까 거의 멈추듯이 막 줄일 필요 없어요. 멈추면 감점이. 예, 브레이크를 그냥 보면 이 정도면 썼다 떼면 돼. 보세요. 썼다 떼면 돼, 바로. 뗐다 떼면 돼요. 예, 시동 안 꺼지니까. 세게 밟으면 시동 꺼져. 예, 왼쪽 보고. 시동 꺼지면 실격이에요. 감점 10점.
또 시동 또 못 걸면 또 감전되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동 꺼뜨리지 말고, 자, 클러치 밟고 정지 한번 할게요. 자, 중립. 자, 기다려요. 자, 차 없을 때 할게요. 브레이크만 좀 더 가볍게 이렇게 밟았다 떼시면 돼. 이걸 확 누르면 안 돼. 그냥 살짝 했다 속도만 줄이고 떼세요. 이것도 봐야 되네요, 그러면? 들어갈 때 아까 주황색 들어올 때만 잠깐 보면 되잖아. 자, 계속 보고 있지 말고. 이 점, 이 도로 갈라진 데 있어요. 거기 지날 때 잠깐만 한번 보세요. 네. 응. 제일 정확하게 하려면 이 채점기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야. 네. 응. 감으로 하는 거 보래. 자, 2단 넣고. 응. 오른발에 엑셀로 필요 없어요. 그렇죠. 클러치 한 채 들고 핸들을 딱 잡고. 응. 자, 그렇죠. 이제 다 들고. 자, 주황색이 들어왔다 치고, 붕! 브레이크 떼고, 그렇지. 이제 클러치 밟고 3단이다. 그렇지. 이제 클러치 들고. 이제 초록색 되면 1단. 초록색 됐어요. 1단. 그렇죠. 클러치 들고. 알겠죠? 예. 속도 줄죠? 이 저단계니까 주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하고, 자, 알려주고, 이제 혼자 해보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돌립니다. 똑같이 돌발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돌발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왼쪽 보고 차 있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살짝 밟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아야 돼. 자, 두 번만 더 알려주고 이제 혼자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숙제를 나눠서 하면 돼. 국어 숙제, 영어 숙제. 국어 숙제가 뭐? 속도 올리는 숙제. 영어 숙제가 뭐? 기어 변속 숙제. 숙제를 나눠서 하라는 얘기. 40m거든요. 가속 구간이. 40m 구간을 따로따로 나눠서 한다 생각하면 돼. 우선 속도 숙제부터 끝내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숙제하라는 얘기. 이해됐어요? 응. 저 차 다 가면. 응. 그 두 번째 화살표에서 우리가 속도 올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두 번째 화살표 끝에 보면 도로가 갈라져 있어요. 거기 좌석이 있는 거야. 그걸 지나면 이게 주황색이 들어오는 거야. 응. 자, 브레이크 떼고, 출발, 클러치 살짝. 엑셀은 아직 밟지 말고. 자, 자, 약간 왼쪽. 오랜만이지. 클러치 밟고 2단. 클러치 밟고 2단. 2단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자, 클러치 잘 들고, 오른발 엑셀로. 자, 주황색 들어왔죠? 붕! 줄여. 떼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3단, 2단. 끝. 요 안에만 3단, 2단 넣으면 돼요. 여기 도로 갈라진 데까지. 주황색 들어오면 1단. 일단, 그렇지. 돌발 나옵니다. 클러치 살면.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 정지 위반, 감점입니다. 클러치 안 밟아서 그래. 클러치가 들려있으니까 동력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브레이크 밟아도 동력이 붙어 있으면 감점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일단 넣고, 일단 넣고, 출발. 자, 출발.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축하합니다. 자.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자, 한 번만 더. 기어를 중립. 자,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버스 보지 말고요. 주차 브레이크를 도로만 보면 채우시기 돼.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 자,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잘하면 돼, 우리. 예, 다 왔어 이제. 예. 자, 이제 한번 이제 혼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만 이제 먼저 한번 더 알려주고. 풀고. 자, 2단 넣고. 오른발에 엑셀로 가고, 클러치 잘 들고, 확 들지 말고, 꺼지니까 시동. 부드럽게 들어요. 핸들 똑바로 잡아. 괜찮아. 지금 기어 넣을 거 아니니까 핸들 똑바로 잡아. 붕! 초록. 지금도 클러치 밟고 있잖아. 지금 들어봐봐. 클러치 밟고 있잖아. 자, 정지. 이러면 안 돼. 클러치 밟고 정지.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밟을 때는 왼발을, 이걸 밟을 때는 왼발을 뺀다. 다시 일단 놓고 출발. 다시 한 번 더. 브레이크 필요 없어. 브레이크 잡고 있으면 차 덜덜거려. 브레이크 떼세요. 항상 차를 출발시킬 때는 브레이크 뗍니다. 필요 없어요. 자전거하고 똑같아 원리가. 단지 발로 하는 거고 엔진으로 하는 것 뿐이야. 차이는 없어.
감점 뜬단 말이야. 알았죠? 자, 한 번만 더. 두 번만 더 하고 이제 혼자 돼야 되니까. 머릿속에서 하나씩 끊어서 한다 생각하고. 자, 핸들 풀리면, 자, 핸들 풀고 클러치 밟고 2단. 클러치 잘 들고, 오른발 엑셀로. 자, 클러치 필요 없어. 다 들어. 필요 없어요. 자, 중앙스 때문에 붕! 브레이크 눌러. 네,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3단, 2단. 그렇지, 클러치 들고. 그래, 동력이 붙어서 가는 거야. 중앙스 때문에, 중앙스 때문에. 클러치 밟고, 정지부터 할게요. 돌발 나오니까. 돌발, 정지. 돌발, 돌발. 엑셀 밟고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신발이 너무 두껍다고. 볼이 너무 넓으니까 자꾸 엑셀을 밟는 거야. 자, 일단 넣고. 출발. 축하합니다. 합격. 항상 브레이크는 내 몸 안쪽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자,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혼자.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모의고사도 할 거고. 예. 다음에 합격이 나와야 돼. 그래, 시험 보고 합격할 수 있다고. 자, 왼쪽 보고. 엄마의 트리모스를 몰아야지. 자, 핸들 풀리면 클러치 밟고 2단. 천천히. 2단. 그렇죠, 들고. 자, 오른발에 엑셀로 가 있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이제 클러치 필요 없어. 다 들어. 차 붙었으니까. 붕! 줄여! 때! 클러치 밟고 3단, 2단. 그렇지. 계속 가요. 아직 기어 바꾸지 말고. 지금 기어 바꾸면 감점 되니까. 이제 초록색 됐어. 기어 1단. 기어 1단, 기어 1단, 기어 1단, 기어 1단. 자, 정지. 지금, 자, 조금만 더 차분히 할게. 집중을 해야 돼. 지금 몇 시도까지인지 혹시 알아요? 이거 클러치를 떼서. 지금 4단이요. 2단 넣는다는 게 4단을 넣었다고. 네. 그럼 기어 감점 먹겠죠. 또 시동도 꺼지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3단 넣었다가 2단 넣을 때는 꺾어서 넣어야지. 이거를 그냥 넣으면은 4단 넣는다고. 네. 2단이 이렇게 잘 꺼지지 않아요. 4단이기 때문에 꺼진 거야. 자, 시동 걸고. 자, 조금만 더 집중해봐요. 할 수 있어. 네. 자, 1단 넣고. 동작을 끊어서 천천히 해도 돼.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돼. 너무 빨리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아까 내가 하는 거 보여줬죠? 느긋하게 하는 거. 자, 출발. 아니, 클러치만 들면 돼. 자, 한 번만, 이제 본인 혼자 해볼 거예요. 본인이 혼자서 대면 되는 거야. 나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배운 거 그대로 하시면 돼. 차분하게, 긴장하지 말고, 위험한 거 없어. 사고나 절대 안 나. 사고는 절대 안 나니까 재밌게 해요. 자, 에버랜드 와서 범퍼카 탔다 생각하고, 그냥 즐겁게. 범퍼카 재밌잖아. 즐거운 마음으로. 별거 아니네, 뭐. 이제 혼자 하는 겁니다. 나 얘기 안 해줘요. 종료 기어 위반 감점입니다. 스탑. 자, 돌발. 비상등 점등 위반. 자, 침착해야 감점. 돼. 지금은 이제 침착을 안 해서 그러는데 뭐냐면 속도를 너무 내고 계속 달렸죠. 여기가 도로가 길어야 짧아요. 짧아요, 그죠? 그러면 20 이상만 되면 바로 줄여야 되는데, 자, 20 이상으로 계속 달렸다고. 근데 다 끝나가지고 기어를 넣잖아. 늦단 얘기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도로 갈라진 이게 색깔이 주황색일 때 기어 변속도 끝나야 되잖아요. 숙제 시간이 있잖아. 40분이라는 숙제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20분은 속도 숙제를 한 거고 20분은 기어 변속 숙제를 하는 건데 40분이 넘어서 해버린 거야. 45분에 그러니까 감점 뜨잖아. 이해됐어요? 다시 한 번만 마지막. 자, 일단 넣고 클러치 때문에 안 돼. 출발. 그리고 돌발 당하지 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미리 알고 있잖아. 우리 준비하고 있잖아. 머릿속에서. 아, 돌발 나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클러치 밟고 있으면 되잖아. 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기어 변속을 했다는 얘기야. 속도를 빨리 줄이든지. 저
차량을 정차하고 아니 할 수 있어. 지금 거의 다 됐잖아. 지금 못한 건 아니야. 근데 속도를 너무 안, 빨리 안 줄였다는 것뿐이야. 자, 다시 우리 나랑 할 때는 되잖아, 그죠? 그럼 나는 내가 알려줬잖아. 이때 브레이크하고 떼 이러잖아. 근데 그 타이밍이 늦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됐어요?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알려줘볼게요, 그러면. 자, 그 기어 2단 넣고 잘 들어갔어, 그것도. 자, 2단 넣으세요. 자, 브레이크 떼고 엑셀로 가고 클러치 잘 들고. 자, 두 손 잡아. 자, 붕! 줄여, 바로. 자, 떼. 그럼 바로 이렇게 떼잖아. 근데 본인은 이까지 달려왔다고. 그 기어 변속할 타임이 없잖아. 기어 넣어요, 빨리. 3단, 2단. 자, 이 갈라진 데 넘어가기 전에 2단 변속이 끝나야 되는 거야. 그죠? 클러치 잘 들고. 그래, 차가지. 이제 클러치 밟고 1단. 클러치 떼고. 자,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오케이. 이제 한 번만 더 이제 본인이 해보는 거야. 나 이제 안 알려줘. 할 수 있어. 다 생각하자. 아, 돌발 그냥 클러치 갖고 브레이크 밟으면 돼. 그냥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 태어났다 생각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 태어났어. 어떻게 할 거야, 본인. 응? 브레이크 딱 잡잖아. 클러치 브레이크 동시에 밟으면 돼. 돌발 못하면 안 돼. 10점인데, 나. 잠깐만요. 침착하게 해봐. 할 수 있어. 지금 4단이에요? 아니, 2단? 네. 브레이크 그냥 확 눌렀잖아. 그래, 20도 안 나왔어. 자, 옆에 타봐. 이걸 너무 자꾸 어렵게 생각해. 쭉 봐봐.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을 거야. 자, 하는 거 봐요. 강사님이 하는 거 보고. 네. 안전벨트 미착용 실격이다. 자, 붕! 속도 줄여. 네. 클러치 밟고 3단, 2단. 다시 붕!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3단, 2단. 커브 크레스 되잖아, 그죠? 자, 이거 긴장을 너무 해서 그런 거야. 봐봐. 자, 차를 가지고 나와야 돼. 자, 일단 들어왔죠? 네. 그죠? 들어왔잖아. 자, 클러치 밟고 2단 아무것도 아니야. 떼. 다 떼. 편하게. 자, 붕. 줄여. 떼. 클러치 밟고 3단, 2단. 자, 이거 봤죠? 네. 어떻게? 아무렇지 않잖아. 긴장 안 하잖아. 긴장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차피 본인이 합격을 꼭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다라면 긴장하지 마. 네. 위험한 거 없잖아. 옆에 강사 타고 있는데 뭐, 뭐가 무서워. 에버랜드에서 범퍼카 타듯이. 응? 그냥 이 범퍼카야, 범퍼카. 그냥 편하게 생각해. 자, 봐봐요. 네. 머릿속에 있으면 돼. 머릿속에서. 아, 내가 좌회전 핸들 풀고 나면 기어 2단 넣어야지. 머릿속에 있는 거야. 지금 딴 생각하지 마. 기어 변속 생각하지 마. 네. 2단 바꾼 것만 생각해. 오른발 엑셀 있잖아. 그죠? 네. 클러치 밟고 2단 넣자. 클러치 천천히 들자. 그죠? 네. 자, 앞에 보고 주황색 보고. 오, 주황색 들어왔네. 오, 20 넣어야지. 부. 오, 20 됐어. 브레이크 살짝 눌렀어. 아직 점선 갈라진데 아직 남아있죠? 네. 클러치 밟고 3단, 2단. 클러치 살짝 들어. 넘어가. 자, 초록색 바꿨어요, 그죠? 돌발 나온다. 클러치 밟고 돌발 정지. 돌발. 인차 깜빡이 켜고 끝나고 일단 넣고 출발. 급하게 안 하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문 찍고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할 거예요. 자신감 가져. 네. 자, 합격하고 안 하고는 네. 본인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느냐. 그리고 내가 힘 안 주잖아. 뛰어도 봐봐. 힘을 주니까 아, 얼마나 힘들어 이거. 야, 봐봐. 클러치 꽉 밟고 2단. 3단, 2단, 3단, 힘 빼잖아. 2단, 3단, 2단, 3단, 2단, 3단. 그죠? 네. 힘을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잘 안 들어가는 거는 클러치 꽉 안 밟아서. 클러치 있는 생각으로 꽉 밟아도 돼. 안 부러져. 오케이? 자, 지문 찍고 올게요. 할 수 있어. 파이팅! 감사합니다.